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슬장입니다. 예, 오늘은 제초기, 꼬마 대장에서 나온 제초기인데요. 요거를 계양 36V짜리에 조립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립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 꼬마 대장에서도 안 되는 애초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지 안 될지 좀 걱정은 됩니다.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대 때문에 안 되겠네요. 이 대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대가 여기에 감겨야 되는데 어떻게 맞을 수가 없네, 그죠? 그러면 요거 말고 효자의 초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에서 3전에 BC54 같은 경우도 모다가 요 프론트형이기 때문에, 예, 모다가 프론트형은 거리상 나오질 않습니다. 요게 조립이 되는데 조립 안 되잖아요. 요거 없이 그냥 해놓으면 너무 막 흙이 뛰고 돌이 뛰가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예, 뒤쪽에, 예, 모다가 달리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딱 걸리니까. 자,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요거를 빼고 하면 더 좋겠지만, 빼면은 나중에 이 바닥에 놓을 때 어차피 여기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요렇게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덜 뛰기도 하고, 이걸 또 빼놔놓으면 어디가 또 분실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나사 조립하는 건 제가 장갑을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죽 장갑이 뻐덕뻐덕해가지고 조립하기가 조금 무딥니다. 감각이. 요건 원래 볼트 너트가 4조였는데 제가 분해 조립하면서 한 개를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한 개가 없네요. 흙이 아무래도 일로 뛰기 때문에 밑에 볼트 너트가 체결되게 되면은 볼트 너트 안쪽에 저기 공간이 뜨게 되면은 거기에 아무래도 흙 같은 게 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조립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한다는 거지, 이게 뭐 F입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요거는 카바거든요. 직접적으로 제초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해놓으면 됩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잘 맞으면 제가 여기를 철사로 쪼르든지 해가지고 고정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사로 좀 이따 묶으면 되거든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되는지 어떤지, 조립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 잘 보이게 제가 이거를 분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립하기 크게 어렵거나 뭐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가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초기는 별로 사용을 안 해봐가 뭐 잘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요게 이제 속에 있으면은 저게 너트가 이제 상하는 게 좀 적겠죠. 그리고 제초기 요 날 요건 볼트거든요. 요건 따로 이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꼬마 대장 제초기를 이렇게 효자 충전 애초기에 장착해 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쓰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엔진 애초기 하니까 탁탁 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떨지 저도 안 사용을 안 해봐 모르겠습니다. 제초기인데 제가 평소에 줄날을 이용해가 많이 했는데 꼬마 대장에서 나온 지 좀 오래되는데 저희 농장에 몇 개를 갖다 놔가지고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몇 개를 주고 갔는데 제가 사용을 별로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나고 해가지고 요거 엔진 애초기에 전에 달아가 한번 해보니까 좀 탕탕 튀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충전 애초기에 써보면 어떨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손 드는 것보다는 앞뒤로 당기고 밀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 어깨에 매니까 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제한돼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래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 요령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상당히 좀 잘 나갑니다. 흙도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고요. 예, 많이 매지는 못하다 하겠지만, 요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는 멜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완전히 해지게 버리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아, 작업하는 것보다가, 더 깊이 펴가지고, 저게, 예, 잡초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풀이 많이 기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초기로 한번 깎아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좌우로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픽픽픽 튀더라고요. 그런데 앞뒤로 중국에서 땡기다 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풀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잘 안 되네요. 완전히 뿌리까지 완전히 작살 냅니다. 대치가 너무 많으니까 걸려가지고 힘이 상당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이 딸리는 것 같은데 대치 같은 거는 가능하면은 좀 긁어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대치가 좀 적은 데입니다. 좌우로 하는 것 보다가 앞뒤로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자꾸 하면서 요령이 늘 것 같아요. 너무 깊이 하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완전히 돌멩이 있어도 많이 안 치고요. 여기 돌멩이거든요. 밀 때보다가 당길 때가 더 효율적이니까 밀 때는 살짝 그냥 밀고 당길 때 아주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게 좋겠어요. 밀 때 하니까 푹 뒤가 뿌리네요. 당기면서 슬슬 이렇게 당기면서 확실히 잘 됩니다. 당기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꼬마 대장 제 초기 여기 한 3만원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39,800원인가 뭐 4만원인가 이래 하는데 요거 제가 지난번에 갖다 놨는데 바빠가지고 그동안 못 쓰고 오늘 예초기 충전의 초기 한번 초자의 초기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써봤으면 써봤는데 좌우로 하니까 탁탁 뜨고요. 앞뒤로 하는데 밀 때는 살짝 밀고 땡길 때 쭉 땡길 때 살짝 밀고 땡길 때 쭉 이렇게 흘러가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공해서 다른 것 다 흉겨 놓기 때문에 뿌리채 다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풀이 나는 시간이 일반 애초에 닦거나 황질하는 것보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꼬마 대장 제초기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